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느낌 바로 이스케이프 자리스 디에더입니다. 공격하죠. 이시 빠르게 하려면 이지가 낫죠. 그렇죠. 빠르게 한번 가봅시다. 솔직히 내가 하드를 해봤는데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 그래서 하기 편한. 오케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렇게 여기서 다시 일어난다는 점이죠. 자, 이게 좋은 거지. 근데 옆에는 뭔지 궁금하다. 자, 가봅시다. 쪽으로 가서 문 열고 후후 해서 떨어진 다음에 여기 왼쪽에 있는 요거 해주면 또 이게 시뮬레이터도 아니고. 자, 이제 이렇게 올라가 주면은 이게 있을 거야. 여기서 오른쪽으로 오른쪽면은 이제 풍기 나오죠. 지나가고 지나가고. 밖을 가서 지나가 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렇게 1인칭 준비하시고 이렇게 하면 더 빨리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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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열려지고요. 이렇게 떨어지고 여기 위로 여기 위로 여기 다리로 점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로 떨어지신 다음에 왼쪽으로. 근데 아까 초반에 봤던 거하고 되게 많이 다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게임 속이는 건가? 라고 좀 느낌이 들긴 했는데 속은 거 아니에요. 아까 막 표지에서 봤을 때는 되게 이지하드도 있고 되게 멋져 보였잖아요. 네, 그 부분은 있긴 있어요. 그 대신 좀 초반에는 안 나와서 그게 문제인 거지. 자고 있는 사람인데 사람 무시해줘요?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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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시고 여기 들어와서 여기서 점프 점프하고 저 위에 좀비 있는데 저 좀비가 이렇게 한 것 같아. 너무 더러워. 그래서 여기서 여기 가만히 있으면 한 번 날아가는 거. 여기서 오면 풀이 막 나서 내 공장에서 나가! 라고 돼 하고 있는데 너무 싫어. 내가 왜 나가야 돼? 라고 말하면서 저는 무시를 해줬어요. 호박들이네요. 할로윈 생각나네요. 호박하니까. 자, 여기는 뭐 풍선 따라가면 되는데 위로예요. 가만히 있어라. 아, 근데 이거 바뀌었네. 원래는 이걸 잘 보였거든. 그래서 여기서 제가 꿀팁을 드리자면 일단 직진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가고 왼쪽 가고 너무 잘못된 거죠? 직진이 아니라 아 여기 하자마자 왼쪽으로 가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왼쪽으로 가주면 왼쪽으로 가면 되잖아. 나 뭐 했지? 네, 16포인트. 여기는 오른쪽으로 가주세요. 그럼 애가 나오거든요? 이 코스. 이렇게 하면 피하실 수 있어요. 네, 점프하고. 여기로 점프, 여기로 점프, 여기로. 아니. 아까 제가 젤일 것 같은데 이렇게 이렇게 점프해주시고 여기는 여기 점프해주고. 얘가 아까 쫓아왔던 애죠. 허수아비였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 여기 오셔서 얘 키 있으니까 키 들어주시고 요거 키 놔두는 데에서 열어주고 그냥 내려가고 해주고
문 열게 해주고. 여기 일단 여기서 점프해. 여기. 이렇게 극한 점프, 극한 점프 해주고 이제 나와주시면. 레이싱을 하라고 했는데 레이싱은 나중에 인가? 인코스를 이렇게 가고, 인코스를 이렇게 가고. 근데 여기서는 레이저가 있어요. 자, 여기 와서 레버를 내려줘요. 얘가 이렇게 열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로 점프, 여기로 점프, 여기로 점프, 여기로 점프, 여기로 점프. 이제 올라갈 수 있는데, 원래 여기로 오면은 이제 레버를 찾아서 내리라고 하는데, 저는 이미 하고 와서 상관없습니다. 자, 요거는, 원래는 이렇게 오른쪽 가서 피하는 건데, 점프만, 몸만 좋으면은 바로 피해서 갈 수가 있어요. 어우, 씨, 안 보여. 자, 이렇게. 이제 여기서부터 하트. 하트 라이더 가자! 슉! 슈! 오, 바로 올라와주고. 10점. 매우 쉽습니다. 자, 여기서 점프. 어, 와, 실수할 뻔했네. 뭐야, 아까 이 사람. 냠. 이러면 이렇게 뺏을 수가 있습니다. 후이! 드디어 다 깼구만요. 이렇게 게임은 끝이 났는데, 아,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거 어떡하니까. 그러면 레벨 3를 줄 수가 있어요. 아, 이렇게 뜨는 단점. 남녀 화장실이 있었어. 아, 뭐, 피하란 게. 아, 어떻게 들어가는 거지? 아야. 왜 죽여? 정말 시대본 게 있어. 벽돌에 들어가고 싶은데. 역시 안 됐습니다. 오, 됐다. 와, 드디어 됐다. 여자 화장실이 이렇게 문을 열 수가 있는데. 여기에 혹시 비밀 배지가 있네요. 어, 여기 있네요. 아유, 비밀 배지를 드디어 찾는 거. 비밀 배지 얻는 방법은 여기서 이렇게 오른쪽에 오셔서 여기서 남자 화장실 가서 하시면 얻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재밌게 봤다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바이바이.